네, 안녕하세요. 범어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한번 제 경험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제목에 있듯이 망 연계망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제 경력사 등 쌓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그 경험상 괜찮은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가 주제를 뽑은 것이고요. 자,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우선은 IT 쪽에 연관들이 전혀 없는데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망 연계망 솔루션 업체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솔루션 회사, 이게 직원이 아닌 그 하청업체라고 써져 있는데 기술 파트너사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지, 이게 그 솔루션들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기술 파트너사로 유지 보수를 이제 파트너를 맺은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지금 일하게 됐는데 안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망연계 망분리 유지보수 업체 업무들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이제 망연계망 솔루션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니까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정말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쉽게,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그 다음에 이 제가 바라봤던 그 보수업체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서 이 솔루션 유지들을 할 때 그런 느꼈던 것을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망 연계망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안 솔루션이든 어떤 솔루션이든 굉장히 실무에서는 많은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프라 쪽에 많은 솔루션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스위치, 라우터를 시작해서 IDS, IPS, 방화벽,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과 그런 여러 인프라 솔루션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담당자분들이 이제 계속 고용을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계속 채워나가면서 아무리 이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더라도 그게 이게 자동화가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은 규모에 따라서 어쩔 때는 하나의 보안 솔루션당 한 명의 인력들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대기업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을 처음에 도입하고 난 뒤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에 있으면서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다뤘는데, 보안 솔루션 하나 도입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보안 솔루션 보안성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뭐 BMT라고 해서 이제 솔루션하고 A라는 솔루션하고 이제 B라는 솔루션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성능 비교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파트에 대한 비교들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보안 솔루션 자체의 또 보안성 검토라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부터 시작해서 도입을 하고 난 뒤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보안 솔루션이란 것, 특히 이제 망 연계망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현재 기존의 사람들이 임직원 모두한테 만약 망 물리를 적용을 했다면, 전사 대상으로 망 물리를 했다면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업무들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막 너무나 많아요. 아무튼 업무들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가 이게 업무망하고 인터넷망하고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업무망 쪽에다가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작업했던 것들, 업무망 쪽에서 작업했던 것을 이제 인터넷망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넘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다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업무들을 뭐 한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업무하면 다 끝날 것을 이 망분리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뭐 몇 배 정도 더 적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한 두 배 정도 작업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은 점점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그 익숙해지는데 많은 욕을 먹어요.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법 때문에 지금 현재 보안법 때문에 정보보안법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건 추진을 한 건데 이제 임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업무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어요. 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응할 때 임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솔루션들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업무들을 적용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모든 그런 자료들, 외부에 있던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를 업무망으로 보낼 때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악성 코드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악성 코드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제 업무에서 한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외부에다가 누군가한테 교환을 한다거나 외부 이제 업체한테 이렇게 DRM에 풀린 이게 문서 보안이 풀린 문서들을 줘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승인들을 거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의가 많이 오겠죠. 이게 솔루션이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버그도 있을 거고 갑자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 방법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이드도 계속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거의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정보보안 담당자한테 그 담당자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하나만 맞더라도. 근데 이것이 이제 임직원 수에 따라서 뭐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는 한 800명에서 1000명 그 사이였는데 이게 합병이 되면서 몇천 명으로 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에 물어보면은 이제 몇천 명 이상의 그런 임직원들이 있는 곳은 거의 뭐 정신이 없어요. 이게 솔루션 하나 이 망연계망 솔루션 하나만 담당하더라도 계속 전화가 수백 통씩 하루에 수백 통씩 오다 보니까 계속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업무, 그게 보안 담당자로서 뭔가 그래도 하고자 하고 싶었던 업무들이 있을 거고 자신이 잘하고 있던 업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들을 막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업무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익숙해졌던 업무들을 이제 여기에 다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중요한 업무들도 있고, 침해사고 분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솔루션이나 DRM이나 DLP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기존에 맡았던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망분리가 되면서 이 업무들에 너무나 이제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유지보수 업체나 아니면 요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망연계망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여러 고객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고객사들에서 아까처럼 장애가 발생,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장애가 발생한 거나 아니면은 서버가 또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서버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게 돼요. 그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 보안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안 담당자가 또 외주업체를 뽑아가지고 그 외주업체가 망연계망 솔루션만 아니면 망분리하고 같이 해서 담당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쪽 직접 보안 담당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다른 업체 또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그다음에 망연계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 기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승인 절차가 필요할 때 어떤 데이터를 내가 외부에다가 옮기고 싶어요. 이게 업무망에 있는 것을 인터넷망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 옮길 때이 파일이라는 것을 망연계망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승인 절차가 들어가요. 뭐 팀장님한테 나이 파일들을 옮기려고 하는데 문서 보안이 되어 있는 이 DRM이 되어 있는 문서 보안이 되어 있는 것을 원본 파일로 바꿔가지고 이 안에는 좀 살짝 중요한 정보들
뭐 개인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개인정보가 많아도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마케팅에 사용할 때 이런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원본으로 좀 풀어가지고 외부한테 인터넷으로 좀 줘야 돼.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마케팅과 관련된 그 업체한테 넘겨야 하는 것인데 이때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으면은 DRM 원본 파일 안에 또 개인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DLP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개인정보들의 이 문서 파일이나 아니면 어떤 메일 내용에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얘도 예, 탐지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애예요. 얘는요, DLP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연결이 돼서 담당자도 거의 세 개를 같이 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 없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요. 자, 그런데 요것이 또 이전부터 계속 사용했던 건데 여기에다가 망 연계망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제 맞물리를 하다 보니까 망 연계망 솔루션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솔루션들이 이제 적용된 것들이 이제 흘러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승인에서 이제 팀장님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뭐 상무님이나 임원분들 그런 분들 통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승인을 하면서 갑니다. 그 절차들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이 문서 파일들은 어디까지 승인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요것을 할 때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게임 프로그램 이런 걸 설치했듯이 그런 CSS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실행 파일들 형태의 그런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 보수를 할 때도 물론 이제 웹에 관해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할 때는 그 개발자가 직접 가요. 그 업체의 이제 솔루션 개발자가 직접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 이제 고객사 쪽에서 막 연계망 솔루션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는 이제 유지보수 업체한테 요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유지보수 업체가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하다가 도저히 나는 요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웹 프로그램 좀 문제 같아, 그러면 이제 그 개발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응 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다 확인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부 그 고객사 기준이에요. 고객사 기준으로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구축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쪽에다가 다 모아서 합니다. 망 연계망 솔루션에 대한 그런 것도 이쪽에다가 다 모아 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 망 연계망 솔루션에 그러면 다 우리가 해줄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DRM, DLP 개인정보 고객 솔루션하고 연결을 하니까 망 연계망 솔루션이 또 그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그냥 여기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 봐줄게, 모니터링을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런 솔루션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추진했던 것들이 바로 한 여기 정도까지 많이 이제 추진이 되셨어요. 이런 정도까지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뒤에 거 이제 경력 쌓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 계속 이제 회사를 그 유저보수 업체를 뭐 다니냐, 좋은 점이 있냐, 뭐 나쁜 점이 있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좀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망연계망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업체들을 다룰 그런 쉬운 기회들이 쉽지는 않아요. 솔루션들 보안 솔루션 업체요. 뭐 많은 분들이 유지보수 업체에 있기는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T 보안 쪽에 오셔면서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쉬운 기회들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망연계망 솔루션이라고 한 것은 지금 ING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을 부분들이고 계속 요거는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좀 경험으로 좀 가져가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만약 여러분 그 질문 주신 분이 만약 나는 이제 실제 보안 쪽으로 계속 좀 더 이거를 커리어를 쌓고 싶다. 그런데 현재는 IT 지금 현재 보안에서는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인 거죠.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한 가지는
나는 정말로 이제 모이해킹이나 해킹 쪽이나 컨설턴트로 나는 가고 싶은데, 그거 말고 유지보수 업체를 지금 다녀야 하냐 라고 그렇게 고민이 되면은 공부를 하셔야죠.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모이해킹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공부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아니면은 돈도 투자를 해가지고 몇 개월이나 몇 년이든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지금 현재 그냥 IT 보안 쪽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어.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지금은 모이킹에 자신은 없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든 가려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현재 당장은 가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벌어야겠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죠. 유저버스 업체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하시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들, 지금 현재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황들이 영계망 솔루션을 경험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보안 담당자가 하는 그런 관리 업무의 실무적인 파트 중에 한두 가지를 이제 맡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보안 담당자가 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해. 이게 연계망 솔루션을 쓰다 보니까 아까처럼 운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 운영들이 중요한데 우리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기능들, A라는 기능 말고 B라는 기능들이 좀 필요로 해.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보안 담당자가 왜 이런 기능들이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시는 것을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왜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자 쪽에서는 나는 그냥 무조건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도 이런 것들을 만약 보안 운영을 한다면은 이런 기능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 솔루션들을 이해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해킹 쪽에서 중간에 대기업 보안 솔루션들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까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큰 조직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온 케이스인데, 사실 모이해킹이라는 것을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제 제가 불안했던 것은 뭐냐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모이해킹 한 파트만 공부했다가는. 공부하면서 물론 재밌었어요. 웹해킹도 하고 모바일 해킹도 하고 여러가지 뭐 시스템 해킹하고 여러가지 시나리오 해킹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 내가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담당자까지 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모이해킹에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 가면서 저도 이제 조건을 이야기를 한 거죠. 대기업 가면서 그 선임한테 나 정말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좀 만지게 해주라. 내가 보안 솔루션을 경험을 좀 많이 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좀 이렇게 해준다면은 나는 이쪽 회사에 입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조건을 했고요. 연봉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은 올려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올려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던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모이해킹을 하면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이해킹 하면서 그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보안 담당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DRM이나 DLP나 그런 거 운영들을 모이코드를 안 해요.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것들 취약점들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고객사마다 이제 조금 경험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 가면은 그런 거 마음껏 내가 건들 수가 있잖아요. 건들 수 있고 개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들어올 보안 솔루션들이 들어오면은 서로 또 연계를 하는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유지보수 업체가 그런 하나들을 맡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보안 담당자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가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물론 장애가 딱 터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먼저 긴장을 하잖아요. 다 서로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보안 담당자 뭔가 요구사항들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걸 너무나 이제 싫은 것처럼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보안 담당자 업무가 나중에
나도 내가 보안 담당자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자. 요구 사항들이 뭐가 있는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망 연계망 솔루션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하고 또 경험 좀 많이 접하게 돼요. 이 DRM, DLB, 그 다음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이런 분들하고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망 연계망 솔루션들이 관련이 많거든요, 이분들하고. 그러면은 관련된 개발자들하고 또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분들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유지보수 업체들도 와서 같이 이제 많이 회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개발자분들, 다양한 영역의 개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저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KB 쪽에 있으면서 제가 보안 담당자 입장이었었지만은 여러 개발자분들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A 업체는 이런 기능들 혹시 넣어줄 수 있냐,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혹시나 이런 장애 같은 요소나 그런 것들 없겠냐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이 업체를 선택하라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들,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상황들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긴 하다. 예, 자리긴 하다. 그게 바로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 하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 더 있으면은, 사실 저도 이제 솔루션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나 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